아니 다른 데는 근데 어떻게 해요? 제가 진짜 안 가봐서 몰라가지고. 아니 다른 사람이 하면 물타기 하면 안 된다 그러고 본인들이 들어가면 단가 낮추는 거고 이게 무슨 아 물타기인데 단가 낮추는 거다? 아 그러다가 골로 가죠. 그러니까요. 네. 네. 저는 손절은 생명이다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골든서퍼 아카데미 네이버 카페 실제 사연 게시판에 소중한 투자 사연을 남겨주세요. 사연에 선정되신 분께 최대 현금 10만원과 방송 시청권 최대 6주를 선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골든서퍼 임장 멘토입니다. 여러분 드디어 이제 겨울입니다. 겨울이 되다 보니까 이제 겨울에 가장 유행하는 이제 독감이 제가 걸려버렸어요. 걸려서 이제 좀 낫고 있는데 목소리가 조금 안 좋은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이제 골든서퍼 아카데미에서는 이제 네이버 카페를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이제 사연 게시판에 정현우님께서 본인의 사연을 간단하게 올려주셨습니다. 이분 사연 제가 한번 읽고 내일 뵈러 갈 거거든요. 자 그러면 오늘 제가 정현우님의 사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해선을 접한 지는 2년이 되었고 그동안 손실금은 1억이 조금 넘습니다. 일주일 정도 무료 체험을 할 때 어떤 방송을 어떻게 듣는 게 좋을지 또 이제 남은 종잣돈 이제 1,500만 원을 어떻게 운영을 하면 좋을지 이미 경험을 하신 선배님들의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제 인생 마지막입니다. 부탁드립니다 선배님들. 이분이 이제 쓰신 내용을 보니까 나스닥을 2년 정도 하셨고요. 나이가 이제 42세 정도로 인천에 사시는 이제 남자분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내일 이분을 찾아뵙고 더 자세한 이야기를 한번 주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이렇게 이전에도 시청자님 네. 집에 가보신 적 있으세요? 없어요. 처음 가보신 걸로? 네, 네. 어떠세요? 좀 떨리거나 그러지 않으세요? 아 조금 뭐랄까 어색하긴 하죠. 어색하긴 하죠. 많이 바쁘시네 대표님. 뭐. 어? 원래 차에서 모든 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 처음 뵙겠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아유, 아우 연예인 기분이네. 아, 예. 네. 네. 아침에도 네, 네. 그 유튜브로 보다가 아, 알겠어요. 감사합니다. 아, 저는 그냥 뭐 딱 맞. 아이스 괜찮습니까? 네, 괜찮습니다. 아, 이거 신기하다. 이렇게 나오네요. 어. 와, 이런 데가 있구나. 어, 먹겠습니다. 섞어 드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오랜만에 이걸 먹었어. 아 제가 네. 원래 그 학원을 운영하다가 어떤 학원 운영하세요? 네, 입시 학원이에요. 아. 한 3년 전에 이제 사고가 났어요. 아. 네, 교통사고가 나면서 네. 휠체어를 타고 생활을 해야 하는 그런 지식이 있었는데 네. 그때 제가 되게 신뢰하는 형님이 너는 똑똑하니까 주식 공부나 좀 해봐라. 네. 그래서 그때 시작해서 이제 주식 공부를 했는데 초심자의 행운이라고. 아, 예. 주식이 잘 됐어요. 네. 그 당시에는 이제 엘리엇 파동으로 봤을 아, 때, 네네. 이거 무조건 떨어질 것 같은데, 내가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 네.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알아보다가 이제 선물이라는 걸 알게 됐고, 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선물을 하게 됐죠. 그러면 이제 자세한 내용은 이제, 들어가서 한번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예, 들어가시죠. 네. 안녕하세요. 골든서퍼 임정 멘토입니다. 오늘은 제가 인천 영종도 쪽에 정현우님을 이제 뵈러 왔습니다. 본인은 사연 직접 듣고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게 있다면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우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혹시 약간 뭐 자기소개 하자면 하시는 일이라든지 뭐 나이라든지 뭐 전업투자 유무 혹시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나 해서. 네, 20대 때부터 이제 학생들을 가르쳐 왔었고 네네. 제 학원을 또 오픈을 해서 네. 네, 수학을 가르치고 수학이요? 네. 네, 계속 가르치고 있다가 교통사고가 나서 네, 그 휠체어 생활을 좀 했었어야 했어요. 그래서 네. 그때 이제 그 주식이랑 선물 네. 이런 거를 좀 알게 됐고 그때부터 이제 공부를 했죠. 네. 개인적으로 이제 매매하실 때 네. 이제 뭐 투자 자금이나 이런 거 좀 알 수 있을까요? 제가 지금 네. 현재 여유 있는 네. 금액은 1,700만 원 정도 네. 이고 사실 이제 학원도 제가 급작스럽게 네. 좀 네. 못하게 돼서 네. 이 1,700만 원을 어떻게 잘 운영할 수 있을까를 되게 많은 고민을 했었는데 네.
그래서 서퍼님의 도움이 있으면 정말 좋겠다 라고 생각을 했었고, 사실 이렇게 인터뷰까지 하게 될 줄도 몰랐어요. 네. 아, 그럼 이제 약간 네. 이제 사연을 올리신 이유가 이제, 네. 이제 전업 투자하기 전에 네. 한번 좀 조언 받고 이제 시작하고 싶어서. 네네네, 네. 그렇게 된 네. 거죠. 네. 해외 선물 현재 좀 매매하시는 종목들이 어떤 거가 있을까요? 뭐 그전에는 나스닥, 항생, 골드, 오일 위주로 네. 쭉 하다가 네네. 뭐 S&P도 가끔씩 봤었고요. 네, 호주 달러 이런 것들도 보긴 했는데 네. 아니 나스닥도 잘 못하면서 뭘 다른 거를 보냐. 그래서 현재는 지금 나스닥만 공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성적은 좀 많이 괜찮아지셨어요? 예전에 비해서? 한 1년 넘게 모의투자 위주로만 네. 했었고요. 12월 7일부터 이제 그 수익은 80만 원 정도? 그러면 일단 누적 수익은 나오고 계신 편이시네요. 그죠? 그쵸. 아직 뭐 일주일도 안 됐지만. 네. 그러면 나름 이제 매매하실 때 좀 네. 어떻게 보시는 지표가 있으세요? 이평선을 거의 네. 위주로 많이 봐요. 네. 이동평균선 위주로 이게 상승 추세인지 네. 이제 하락 추세인지 그들의 관계성을 봐서 네, 좀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네. 혹시 분봉 아니면 틱봉 보세요? 분봉. 네. 그 이평선은 보통 몇 이평 쓰세요? 120일, 60일. 네, 여기 나와 있는 스타트. 아, 약간 네. 기본 이평 쓰시네요. 네, 그렇죠, 그렇죠. 네, 네. 그럼 분봉은 한 몇 개 네. 정도 보시는 거세요? 큰 추세를 보려면은 네. 추세를 볼 때는 그 60분봉을 네네. 먼저 보고 나서 네네. 30분봉, 15분 분봉, 네, 그다음에 매매를 할 때는 1분이나 3분으로만. 네. 그러면 거의 메인 매매 시간이 언제세요? 그러면 최근에 그러니까 미장 열리고 네. 나서죠. 한 11시에서 12시, 1시 그렇죠. 이렇게. 네네네. 그 매매에서 수익 나는 시간대도 그때인가요? 네, 그렇죠. 그러면 혹시 낮에는 어떻게 하세요? 그래서 낮에 어떻게 하려고 뵌 거예요. 아, 낮에. 낮에 이제 제가 시간이 많고 하니까. 네네네. 서퍼님이 이걸 네. 공부하세요라고 하면. 그래서 이제 그걸 또 공부를 하려고. 제 생각에 만약에 이제 낮에 쥐어 짜서 수익을 내기보다는 차라리 다른 걸 해보는 게 어떨까 또 생각도 들더라고요. 저도 낮에는 어떻게 하냐면 그냥 일봉 보고 그냥 걸어놔요. 위아래로 그냥 오면 책을 대든지 말든지 하고, 저는 약간 제 생활 좀 파는 편이거든요. 예를 들어 제 회사도 봐야 되고 네네. 저 개인적으로 운동도 하고, 빠르면 10시부터 한 12시 아니면 1시까지만 딱 매매하고 이제 안 하게 되더라고. 이게 이제 전업투자 아까 말씀하셨는데 네네. 저는 개인적으로 전업투자도 좋은데 시간이 오래는 아니지만 다른 일도 같이 하면서 하는 게 어떨까 또 생각도 들더라고요. 예를 들어 낮 시간이든 뭐 하여튼 주말이든 이제 안 할 때 있잖아요. 안 할 때 스스로 복귀가 되더라고요. 이게 예를 들어서 뭐 오늘 낮이다 그러면 낮에 이제 쉰다. 그럼 쉴 때 오늘 저녁에 어떻게 해야지, 내가 최근에 이거 놓쳤던 자리 오늘 과감히 한번 해봐야겠다, 약간 리마인드 된다 해야 되나. 근데 전업 투자해서 다행히 이제 성공한 다행인데 혹시나 잘못될까 봐 저는 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도 낮에 다른 일 같이 하시면서 대신 저녁에 매매에 너무 무리수가 되기 전까지만 네네. 일을 해주는 게 어떨까 싶기도 하더라고요. 예, 제가 통계적으로 봤을 때 저희 이제 회원님들 중에서 직장인 분들과 사업하신 분들이 계세요. 네네. 그리고 아예 전업만 하신 분도 계세요. 네네. 근데 보면은 그 아까 직장인 분이나 사업하신 분들이 오히려 수익이 좋았어요. 왜냐면 뭐 하다가 손절 나갔다 그래도 내가 이제 월 수익 얼마 있으니까 이걸로 커버해야 이게 되는데, 이제 그게 없으면은 조금 이제 심리적으로 위축이 될 수가 있거든요. 아, 이번에 요 들어가면 수익 날 것 같아 하는데 혹시나 날리면 어떡하지? 생각이 동시에 들어요. 그쵸, 그쵸. 손절 나면 어떡하지? 손절 나면 대략 20-30만 원이다. 아, 20-30만 원이면 내가 뭐 어쨌네 저쨌네 이제 종종 이거밖에 없는데 어떡하지? 이런 생각 하다가 결국에는 들어갈 때도 있고 안 들어갈 때도 있고, 그리고 들어가더라도 원래는 뭐 한 이 정도 먹어야 되는데 겁이 나서 이거밖에 못 먹어요. 아, 그쵸, 그쵸, 네. 그쵸. 뭐 어떻게 보면 심리 게임이다 할 수밖에 없는 게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게임이다 막 하다 아 이번 판 지지 뭐 이렇게 해도 상관없거든요. 네. 어제 게임이니까 가짜니까. 네, 네, 네. 근데 이게 이제 실전이고 나의 이제 그 노력의 산물이 이 트레이딩으로 나가야 되는 결과니까 사실 네, 네. 부담이 될 수밖에 없죠. 그렇죠. 아, 그러면 네. 혹시 개인적으로 혹시 문제점이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저도 사실 뭐 서퍼님처럼 아침에 걸어놓고 그냥 뭐 체결되든 말든 저도 이렇게 하고 싶은데 아직은 시드머니가 작고 그리고 또 성격이 약간은 급한 편이라서 저기 보시면 기다려 보이시죠? 네. 넌 최고니까 기다려. 네네, 저 좋겠습니다. 항상 제가 이제 그 정해놓은 네. 그 자리까지 네. 오면은 들어가야 되는데 아, 그때까지 못 기다리고 예, 예, 예. 사실 여기에 막 예, 그 위에 그 저를 자극시키는 말들이 네. 많았었는데 아, 다 치우셨구나. 예, 다 떼고 예.
촬영하니까. 선물은 기다린 겁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래야 되는데 아, 못 기다려 자꾸.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종잣돈이 이제 얼마 정도가 있다면 그 중에서 한 절반 정도만 이제 매매하시던지 아니면 3분의 1만 매매하시고 나머지는 생활비로 좀 들고는 있어야 돼요. 네, 전업을 한다 해도. 네네. 생활비 한 두 달치 정도는 있어야 사람이 좀 여력이 좀 있거든요. 근데 정 안 되면 한 달치라도 있어야 돼요. 그리고 계획을 정확히 잡아야 돼요. 전업 투자를 했을 때 내가 한 달 목표를 얼마 정도 잡을 것인지 작게 천천히. 그래서 제 생각에 전업 투자도 좋지만 정확한 우리가 사업 계획서 만들듯이 네네. 전업 투자 계획서 같은 거를 만들면 어떨까 또 생각이 들어요. 네. 혹시 또 매매 좀 중간에 한번 쉬어본 적 있으세요? 처음에 매매를 하고 나서 네. 조금 손실을 좀 봤었죠. 그때 아무것도 모르고 막 할 때라서 손실을 좀 보고 네. 아 이렇게 하면은 안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한 3개월간은 아예 안 봤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한 3개월 지나고 나서 그때부터는 이제 그 차트를 공부를 하기 시작하고 모의 투자만 한 1년 가까이. 그러면 그때 쉬실 때가 네. 골든서퍼 아카데미를 혹시 알고 계실 때예요? 아니면 네. 알고만 있었죠. 아. 네, 그리고 제가 한 1억 가까이 날리고 네. 한 200 정도의 여유가 있을 때 마지막에 이제 그 골든서퍼를 알게 됐는데 네. 일주일 체험 신청을 했죠. 그리고 체험 신청을 한 첫날인가 네. 이제 서퍼님은 여기에다가 네. 걸어라 했는데 네. 계속 이렇게 왔다가 여기서 왔다 갔다 하니까 네네네. 그래서 저는 손진입을 했는데 결국엔 여기 오고 더 가고 내려갔거든요. 네. 제 기억으로는 네. 그때 이제 저는 그 손절을 되게 짧게 잡았었어요. 5포인트만 잡고 하다 보니까 이미 제 거는 손절이 났는데 다른 분들은 다 수익인 거죠. 그래서 서퍼님 나이스 수익 막 하는데 저는 뭐야? 왜? 나는 아닌데 왜? 이게 손절이 무조건 짧게 잡는다고 좋은 게 아니더라고요. 네. 그럼 제가 궁금한 게 잠깐 쉬셨다가 네네. 다시 또 골든 서퍼를 찾게 되신 계기가 있으세요? 네, 일단 제 마음속에서 선물을 접었다가 네. 다시 시작을 네. 하면서 그 제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사실 유튜브가 가장 편하잖아요. 네네네. 그러면서 제가 사실 여러 사람들 거를 봤는데 그래도 골든서퍼님께 네. 네. 가장 좋았고 네네. 사실 제가 그때는 그 서퍼님 욕을 했지만 네. 아이씨 여기도 똑같아 이씨 뭐야 이씨 지들만 박수치고 이씨 나는 아닌데 네. 막 그랬었는데 네. 생각해보니까 그건 제 잘못이잖아요. 네. 네, 선진입한 것도 저고 네. 나중에 보니까 서퍼님이 15포인트 손절 잡으시고요를 네. 나중에 말씀하셨어요. 왜 그러셨어요? 미리 말씀하셨으면 저 근데 미리 말하는데 아니 그때는 그때는 예, 예. 근데 어쨌든 제가 잘못한 네. 거니까 네. 그리고 이제 처음에는 네. 울트라 차트밖에 없었던 것 같은데 네. 나중에 네. 뭐 위닝 차트라든가 네. 뭐 그 타이거 차트 네. 네. 차트들도 막 늘어나고 해서 아 그래도 여기는 계속 연구하고 네. 네. 그 네. 발전하고 있구나 네. 그래서 더 관심을 갖게 되고 이거를 좀 배워봤으면 좋겠다. 아니 다른 데는 근데 어떻게 해요? 제가 진짜 안 가봐서 몰라가지고. 아니 다른 사람이 하면 물타기 하면 안 된다 그러고 본인들이 들어가면 단가 낮추는 거고 이게 무슨 아 물타기인데 단가 낮추는 거다? 그러다가 골로 가죠. 그러니까요. 네. 네. 저는 손절은 생명이다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실패를 빨리 인정해야 된다고. 맞아 맞아. 실패를 빨리 인정해야 네. 그 다음에 복구할 수 있다고. 네네. 네. 제 입에서 나오는 거의 대부분의 얘기가 다 서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아, 그래요? 아 그랬나요? 네. 저도 잘 모르겠어요. 아 예. 네. 네. 그러면 그 앞으로의 목표가 있으시다면 혹시 간단하게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큰 목표는 그냥 경제적인 네. 자유죠. 경제적인 자유고 별 걱정 없이 살았으면 좋겠고 그래서 스크린 골프장인 하나 차려서 네네. 직원들 돌리고 네. 저는 골프 연습하다가 네네. 밤에 매매하고 네, 뭐 그냥 한 달 목표 수익이 혹시 있으실까요? 아 이거 카메라다 얘기하면 욕먹지 않을까 싶은데 네. 괜찮습니다. 저는 정말 네. 소소하게 네. 잡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네. 네, 네, 네. 그래서 하루에 한 160만 원 정도면은 네. 그냥 만족할 것 같아요. 하루에 160이면 한 몇 계약 정도 운영하신 걸로? 아, 한 계약 기준. 한 계약 기준? 네네. 한 계약이 160이요? 많은가요? 저보다 높은 것 같은데. 저보다 높은 것 아닌데? 아예 두 계약으로 80씩. 그러니까요. 두 계약으로 할까요? 두 계약이다. 다시 두 계약으로 할게요. 네. 네. 네, 승리 너무...
여러분 오늘 제가 정현우님 만나 뵙고 이런저런 좋은 얘기들을 좀 많이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정말 좋은 시간이었고 제가 어떻게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 네,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아, 예, 네네. 감사합니다. 제가 4주 네. 네. 알겠습니다. 4주 동안 네, 일단 한번 좀 다양하게 한번 배워보시고 네네. 성적 꾸준히 나오시면 계속 네. 저희랑 또 만나 뵙는 시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좋죠. 네. 네. 1년 후에 성공 인터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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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그럼 언제든. 아, 참, 그리고 네. 다음에 오실 때는 여기 말고 이제 제가 다른 사무실 네. 있는데 거기에는 옆에 네. 뭐 당구장, 노래방 다 있으니까. 스크린 암 치러. 아, 스크린 좋죠. 네, 스크린 암 치러 가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그러면 저희는 여기까지 진행하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골든 서퍼. 정현우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처음엔 공부를 안 해서 합니다. 처음에 공부를 안 하고 일단 샀다 팔았다 좋은 참 이거 그러다가 이제 깨지니까 아 이건 공부를 해야겠다. 왜냐면 깨지는 게 보면은 뭔가 아쉽게 깨지고 있네. 아 좀만 잘하면 될 것 같은데 그때서 더워서 이제 공부를 하는데 처음에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보조지표도 다 외우고 뭐 어땠는 저땠는 차트도 이것저것 다 넣고 막 해요. 그런 과정을 겪다 보는데 문제는 공부해도 안 되는 거예요. 뭔가 아쉽게 안 되니까 이게 문제인 거 이제. 네. 그때부터 서서히 이제 단순화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저를 찾게 되고 이제 그러면서 아까 말씀대로 아 처음부터 차라리 골든 서퍼를 알았으면 어땠을까. 네.